영화 실미도. 저도 이거 참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런데 북파 공작원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특수부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김일성의 목을 따오겠다 이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정말 열악한 곳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벌어졌던 그런 공간이죠. 자, 먼저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1968년도 1월 21일 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 우리 김신조. 세대 예, 우리 세대는 잘 아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신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 있어요. 목사 죠. 네. 김신조라고 하는 생포된 간첩인데 유일하게 목사는 진짜 개나 소나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서세원도 목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31명의 예, 그 특수 임무를 띤 북한 공작원 31명이 1968년도 1월 21일 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목을 따겠다라고 하는 예, 사명을 띠고 예, 당시 청와대 뒷산으로 예, 침투했죠. 침투를 해서 종로 경찰서장이 당시에 총격전 끝에 사망까지 하는 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청와대 뒷산까지 예, 침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예.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혔죠. 예. 예. 이때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두 가지 큰 일이 예,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일상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두 가지만 잘 짧게 설명해 드리면 예. 첫 번째 한 가지.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예비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비군 훈련 다니고 예,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고 김신조한테 따져야 예, 됩니다. 김신조한테 따져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때까지는 예비군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예, 군대 갔다 오고도 예, 또 그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훈련을 가는 거죠. 6.25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때까지는 의무복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처음 6.25 전쟁 때문에 의무복무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68년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예비군이 생겨서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그때 생겼습니다. 맞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고 그때 예,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서 남자 중에 첫 번째 1번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1번. 예, 남 최초로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어요. 그 저 첫 번째 1번. 박정희겠죠. 예,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자 중에 1번은? 유경수. 예. 예. 그러면 남자 중에 2번은? 글쎄요. 박지만. 박지만 2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자 중에 2번은? 박근혜겠네. 네. 야, 주민번호가 2번이었군요. 그렇네. 예. 100001? 100002, 뭐 이런. 200002는? 유경수. 예. 예. 1. 뭐 예, 이렇게 그런데, 해서.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체계화되면서. 예. 예. 지금의 이런 번호. 그래서, 예. 남자는 1. 여자는 2. 그리고 네. 태어난 동네에 따라 뭐 1번, 2번, 3번, 4번 뭐 해갖고 지금의 그 뒷번호가 이제 쭉 생성된 하여간 그런 의미가 저 생겨서 이제 아주 그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자, 영화 실미도와 지금 현재의 실제 사건 실미도의 큰 차이가 뭐냐. 영화 실미도에서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영화 실미도에서는 그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형수들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그 김일성의 목을 따자. 우리가 당한 만큼 똑같이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특수부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부대 하나를 684 부대라고 해갖고 부대 하나를 만든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그 인천국제공항 바로 옆에 있는 무인도 섬인 실미도 그 옆에다가 하나 그 무인도인 실미도에다가
684 부대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영화에서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에 네 개의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서해에다가 북한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네 개의 그,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사용수로 한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반대를 했대요. 당시 중정에서는 예. 실제로 사형수들로 31명에 똑같이 북한에서도 31명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사형수들로 31명을 만들어서 우리도 김일성의 목을 따러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가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했대요.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왜요? 만약에 보냈다가 시체를 못 찾으면 유족들한테 그 시체를 못 보내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반대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법무부는 사형을 시켜도 시체는 유족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사형수가 아니면은 시체 못 찾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의를 구해서 네. 사람들에게 모집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사형수들을 갖다가 그냥 데려가 갖고서는 특수부대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법무부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네. 모집병들이 아. 일반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랍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 진짜 억울했겠네. 너무 그래서 심각한 예. 예. 영화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 인권 침해를 당한 거네. 그럼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아. 억울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31명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3개월 내지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건 사기인데 국가가 사기를 친 거네. 그리고 당시에 두 번째 예. 교사 월급이 만 원인 시대에 예. 16만 원을 주겠다. 월급을. 예.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기가 막혀요. 뭐냐. 당시에 담배가 5원이었던 시절에 예. 한 갑에 60원짜리 담배를 두 갑씩 주겠다. 이틀에. 와, 진짜. 예.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정말 웃기네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석 달에서 6개월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소위로 임관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소위 임관이 끝나서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미군 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야, 진짜 뭐 엄청난 특혜들 갖다 몰아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 꼬였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야, 이건 뭐 완전히 인생 역전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하겠다고 너도 나도 자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사람들이 대거 무당을 뽑혀 갖고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가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많이 지원한 사람들이 충북 옥천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 9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만 30분 늦게 2명이 늦게 왔대요. 그래서 2명은 못 가고 7명만 결국은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예. 두 명은 결국은 살고 일곱 명은 그 배를 타고 강 끝에 죽었네. 결국 죽었답니다. 그 옥천 출신. 옥천 출신에 9명이 지원했다가 7명은 자 이렇게 해서 실미도를 들어갔는데 이 약속 지켜졌느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네. 결국 31명이 가서 그 중에 모두 7명은 결국. 굶어 죽고 맞아 죽은 거예요. 일곱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래서 결국 24명만이 예. 예, 탈출을 하고. 3년 동안 예. 그 안에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들고 가갖고 김일성 목을 따게 해준다
따러 가자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이거를 진짜로 김일성 목을 따러 가려고 했다면 UDT나 이런 특수부대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특수부대를 쓰면 되잖아. 그 사람들을 쓰면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아닌 그냥 이 저 전시효과 박정희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급조해갖고 이런 그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실미도 부대라고 하는 거를 급조해서 만들어갖고 과잉 충성하려고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전시효과로. 그러다가 이후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 부대를 만들어놓고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실미도입니다. 실미도. 전체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실미도인데 이게 별로 안 멀어요. 인천에서. 예. 지금 보면 인천국제공항 지금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만들어진 데 옆이야. 영종도. 영종도 옆이야. 예. 와,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무인도였습니까? 무인도였고 예. 지금은 영종도가 개발됐지만 그때는 사실 여기도 뭐 굉장히 허허벌판이었으니까. 허허벌판이고 사람들이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헛소리 하면 야 나중에 영종도가 인천공항 뭐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리를 해라 이 미친놈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농담이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나중에 영종도에 공항 들어온다는 소리를 해라 차라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뒤에 이게 실미도에 실제 당시에 있었던 그 실미도 그분들? 부대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족에게 입수한 사진인데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은 2005년도에 국방부에서 이 실미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를 할 때 밝혀진 사실인데 이 뒤에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저 해골하고 그 뼈다귀 사진이 있잖아요. 예, 예. 저게 바로 이 실미도 684 부대. 684가 이게 왜 684 부대냐면요. 68년도 4월 달에 이게 창설됐다고 해서 684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은 684 68년도 4월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월 7일날 창설했답니다. 아, 7월 7일. 왜 그러냐면 말은 68년 4월에 창설했다고 하는데 김일성 목 따러 가는데 운 좋으라고 럭키 세븐 7월 7일날 창설했다고.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저거를 왜 만들었냐고 하면 이 부대가 이 돌리 여기 이 부대를 운영하는 사이에 이 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아. 그 전염병이 돌았더니 그때 당시에 이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담력을 키운답시고 상당히 황당무계한 일을 벌였더라고요. 그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실미도에 묘가 있었는데 네. 그 묘를 개묘해 갖고 네. 거기에 있는 그 시신에 두개골에 물을 먹으라고 하는 레알? 네. 그런 거 시켰어?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개골에 썩은 물을 먹게 했대요. 원효야? 그래가지고서는 부대 마크가 적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이래. 하여간 진짜 말도 안 되는 회계망칙한 일을 벌인 게 이 실미도 부대인 거예요. 와 진짜 회계망칙한. 그러다가 이 처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훈련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월급을 갖다 16만 원 준다고 하더니 예. 처음에 석 달만 3,200원씩 줬는데 이 실미도 이 무인도에서 어디다 돈을 쓰겠어요. 못 쓰죠. 쓸 데가 없지. 16만 원 준다더니 3,200원을 한 석 달쯤 주다가 그것조차도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3,200원조차도 여기에 있는 간부들이 나갈 때 그 외출비로 상납을 하더니 그것조차도 다 나중엔 안 줬대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돈은 주지 않았느냐? 네. 더 기가 막혀요. 그 후에는 실제로는 월급이 5,000원으로 인상은 됐대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떼먹었다는 겁니다. 중간 간부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월급이 집행이 돼서 예산이 쭉 내려왔는데 제일 많이 떼먹은 건 중앙정보부고 이런? 그 밑에서부터 간부들 공군서부터 공군이 관리했던 부대인데 이 부대가 줄줄이 다 떼먹었고 밑에 내려올 때는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나중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갖고 배가 고파갖고 돼지 우물 사료들을 먹으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게 폭발을 하게 된 건데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하나 있죠. 네. 설경구가 마지막 장면에서 네. 찾아가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두두두두두두 총을 쐈던 네. 안성기. 네. 날 쏘고 가라. 네. 교육대장 안성기. 네. 실제 진실은 뭐냐. 네. 바로 그 자가 네. 이 실미도의 최고의 악당입니다. 아... 처음에 이 41명의 실미도의 사람들이 왜 24명이 됐느냐? 바로 굶어 죽어가지고 7명이 굶어 죽었다면서요?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다고? 바로 그 안성기 역의 교육대장. 그가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돈을 다 떼먹은 거예요. 마지막에 떼먹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청와대로 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청와대로 항의하러 간 겁니다, 이게. 아 근데 왜 영화는 그렇게 사실 영화니까. 아유, 그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영화와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건데, 자, 다음 장면 넣어주실래요? 네. 바로 그분들이 71년도 8월 달에 청와대로 가면서 결국 영등포에서 예. 24명이 가다가 예. 결국은 경찰하고 거기서 교전을 하다가 예. 20명이 죽었죠. 다 자폭하고 총에 예. 맞고 사망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4명이 생포가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재판을 받아서 결국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예, 맞아요.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고 포기한 채 그리고 나서 집행이 돼서 사형으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빨리 집행이 됐죠. 바로 다 그 한 달 후에 다 사형이 돼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지 않고 1, 20만 받고 사망을 했을까? 왜죠? 그 진실이 바로 지난달 9월 달에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수처에서 다루게 된 건데요. 예, 예. 작년에 예. 이 가족 4명의 그 사형된 그 실미도 유족이 예.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냈어요. 아. 왜 우리 형제들이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한 채 사형이 됐는지 진실을 가려달라. 사실은 속은 거다. 상고를 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킨 거래요. 아. 야, 진짜 완전히 그냥. 끝까지 속인 겁니다. 끝까지 속인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사형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형 안 시킬 테니까. 그리고 살려주고 다시 군대 간부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한 달 만에 죽인 거야? 그리고 사형을 한 거예요. 진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사실은 회유를 했다. 상고를 포기해라. 아니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 자료를 조사해갖고 아. 그래가지고 다시 권고를 해서 마침내 대법원의 상소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재개가 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 끝까지 속인 거죠. 두 번 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예. 예. 이 살아남은 이분들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이분들이, 아니, 방금 전에 이게 뭐냐면요. 제7구 봉안소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경기도 벽제에 있는 봉안소예요. 예. 국군 유해를 안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예. 이 제7구 봉안소에 제가 10월의 마지막 이 날이면 제가 가서 이분들에게 그 안장된 걸 지금 위로해 왔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실미도에서 사망한 분들 22분이 지금 모셔져 있어요.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실미도 분들이 지금 계세요. 다음 장면 보시면 바로 이분들입니다. 아. 이분들이 지금 있는데 24분이 사망했는데 지금 보시면 22분만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22분 중에 왜 22분만 있냐면 지금 보시면 까맣게 지금 태극기가 있는 분들이 네. 당시에 버스 안에서 사망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왜 여기에 있냐면 버스 안에서 사망한 분들을 당시에 공군 본부 부대가 있었던 네. 그 군부대에 암장을 해놓은 거를 그 발굴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바로 옆에 두 분은 지금 당시 사형된 분들. 네 명이 사형됐는데. 네 분이 사형됐는데 그분들은 아직 못 찾았어요. 두 사람을 못 찾았어요? 아니요. 네 분을 못 찾았는데. 아.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지금 그 유해가 담기지 않았지만 그냥 모셔져 있는 거고 아. 두 분은 유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모시지 않겠다고 거부해갖고 현재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스무 분은 국가 유공자예요. 유공자가 됐어요? 네, 이 스무 분은. 근데 저희 두 분은 사형당한 두 분은. 근데 이 사형당한 네 분은 유공자가 아니에요 현재. 그러니까 사형당했으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다 지났는데 언제. 그러니까 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스무 분이 왜 유공자냐면 이분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로서 어쨌건 간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교전 중에 사람을 초병을 죽였기 때문에 사망케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네.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안 된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사진. 자, 이겁니다, 바로. 국가 특수임무 유공자를 받았다가 이번에 네. 유공자 증서를 뺏는다고 한 논란이 벌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지난 9월 달에 특수임무 수행자를 줬었어요. 아니, 8월 달에 네. 이분, 네 분들한테. 네 사람한테도? 네 사람한테 줬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 줬다. 그래가지고 다시 뺏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9월에 대법원에 다시 상소권이 회복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래가지고 재판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재판해갖고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주겠다? 그러면 다시 신청해라. 그런데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꼭 준다는 건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해서 도대체 지금 이 국가보훈부라고 하는 데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실미도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하게 된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국가 범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실미도 사건 아주 짧은 시간에 훑어보느냐고 정신이 좀 없긴 한데요. 실미도 사건 국가 범죄예요. 정말 그렇죠. 두 번 세 번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속여서 그 유족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참담한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고상만 반장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유. 자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요. 김성수 TV가 21만인데 이렇게 그 좋은 콘텐츠들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코너로 바뀐 걸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널리 좀 다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코너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TV에서는요 문화 콘텐츠 되살리기 프로젝트 2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서 아트리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야, 갑작스럽게 진짜 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연습을 시키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창작 뮤지컬의 전설이고 12년 만에 부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 작품을 갖다 쓰고 그리고 작사도 하고 그리고 연출도 해서 2006년에 초연을 했고요. 초연 당시에는 뭐 동아일보에 실릴 정도로 꽤 그래도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습니다. 총 이렇게 17곡의 노래들이 극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특히 이번에 라이브 밴드들 제대로 된 라이브 밴드와 공연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 밴드 5인조 밴드와 이제 함께 그 공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지금 그리고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고스란히 또 OST 앨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이 감동을 되살려서 또 많은 치유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강서구가 어디입니까?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승리를 처음으로 일구어낸 곳입니다. 그 강서구에서 우리 한번 12월에 우리 모두에게 선물 한번 함께 나누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가족 티켓, 뭐 이웃사촌 티켓, 일가친척 티켓 이렇게 세 가지 펀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가족 티켓을 하시게 되시면 아예 특별 시사회를 그래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에 대해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시사회 그리고 리셉션 그리고 OST 앨범 기념 티 이렇게 드리고요. 이웃사촌 티켓은 2인 티켓과 OST 앨범과 기념품 그리고 일가친척 티켓은 티켓은 2인 티켓과 기념품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작품을 만 원에 보실 수 있다는 거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정말. 이거 대학로에서 할 때도 5만 원 제일 싼 게 3만 원이었어요. 5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팔았던 작품인데 그게 벌써 12년 전에 그렇게 팔았다니까요. 10만 원 10만 원 티켓은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펀딩이 집중적으로 10만 원 티켓으로 진행이 돼요. 이 시사회 초대된다는 게 좀 특별하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몇 석이에요? 총 215석이에요. 와. 그래서 시사회까지 합해서 딱 5회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공연이. 그러니까 총 1000명 정도 딱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부터 우리 가족 티켓. 예. 네. 너무 바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린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 가족. 우린 가족입니다. 자,